아들 동준 씨가 지금도 기억하는 추억 속 한 순간. 아버지 영화 속에 있답니다. 오빠만 뭐 이럴라 그 데리고 가봐. 30년 전 아버지의 영화입니다. 지우야 지우야 아빠 나왔다. 똑 닮았네. 지금 하고. 아버지를 보러 촬영장에 놀러 갔다가 가족들까지 엑스트라로 동원됐었죠. 자 이번엔 케이블카 타러 가자. 자 갑시다. 길이가 1200m인 삼선교 주식으로. 우리는 놀러 가고 동안에 현장에 아버지 촬영하고 계셨고 갑자기 아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. 렌즈 내놨고 맞아 나는 멀어가지고 아무튼 되게 막 소리 지르시고 쫙 멀리서 애들한테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거였던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갖고 끝나셨어요. 네. 나이 많은 아버지 밑에서 오냐오냐 자랐단 말이라도 들을까 싶어 더 엄하게 키웠습니다. 애정 표현 한 번 못 해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? 유명한 아버지 누구 아들이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애기 낳고 뭐 이렇게 돌이켜 보니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인 좀 족쇄 같은 게 채워지는 거잖아요. 그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넛나가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감사한 부분이죠. 어떻게 그 눈빛은 피는 못 속인다죠. 둘째 아들 동재구는 배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이 정도로 끝나진 않을 거야. 제가 이제 영화 배우가 하고 싶다니까 너 왜 연기를 하고 싶느냐 그래서 아, 저는 이래 이래서 하고 싶습니다. 아버지는 너한테 도움 줄 생각이 없다. 오. 근데 저도 그때 저도 전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. 본명은 그러면 임현상? 임동재예요. 임동재. 이름까지 다 바꿔버렸네. 권? 권은 어디서 왔어요? 권? 아버님 이래 가운데 자리에서 이름도 무슨 권 씨로 바꾸고 자식이 예? 해가지고 이제 막 뭐 무슨 단역 또 하루 돌아다니고 뭐 그런다고 그래. 하여튼 뭐 얘가 한 연기자로서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고 좀 명색이 이제 감독인 애비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. 시험 삼아 엑스트라 배역을 맡겨본 게 거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었습니다. 야 이거 양심 있는 거야 이거! 이거! 그리고 32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선 전직 여배우. 이렇게 이제 봤단 말이야. 이렇게 조심해서 다루셔야 돼요. 그것은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거죠. 나도 계속 활동이 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주셨어요. 안 했다가 뭐 거짓말이고 가끔은 이제 저는 전혀 아주 손을 놨잖아요. 가끔은 아 나도 지금 했으면 어느 선상쯤 와 있었을까. 뭐 그때는 연기 처음부터 연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. 하다 보면 늦는 거니까 우리 아빠 맨날 뭐 아 그 연기 갖고 어떻게 되겠느냐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절실하게 듣지는 않았어요.